사실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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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의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겼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